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산업기사 가통방에 오픈방에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뽑으면 스레드 안 나오는 거 해결하신 분 있나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뽑으면 당연히 스레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음영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음영 출력은 보시면 스레드가 안 나오죠. 이제 쉽게 말해서 얘네들을 인벤트에서 내는 스레드는 맵핑 파일로 넣거든요. 맵으로 그냥 넣는 거예요. 맵으로. 모델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켜줘야지 맵으로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그걸 표시가 나는 거죠. 스레드. 근데 이제 얘를 와이어, 이제 산업 상기는 여러분 3D 출력을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도 돼요. 음영 출력으로 해도 되고. 근데 와이어 프레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3D 표시가 안 나죠. 진짜 3D 표시가 나려면 얘네를 피칙한 만큼 진짜 모델링을 해주시던가. 그럼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얘를 만약 CAD 파일로 이제 뭐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쉽게 말해서 CAD 파일로 바꿔서 이제 CAD 3D에서 배치를 하셔야 돼요. CAD 3D 파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인벤트 자체 내에서 PDF를 안 만들고 CAD에서 작업을 하는 거지. CAD로 출력하고 우선은 요 배치는 인벤트에서 하셔야겠죠. 어떻게 돼서 그리신 분들은 어떻게 돼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들어 3D 모델링에서 배치하는 거는 이제 제 유튜브 강좌에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들어 2D 3D만으로 상기나 1기 다 완성하는 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잠시만요. 접하는 모서리 체크해지되어 있는 접하는 모서리는 나오면 이제 3D는 접하는 모서리가 나와야 되는구나. 형상 잘 보이게. 맞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요거를 여러분 이제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어떻게든 파일로 만드세요. 어떻게든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서 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배치를 어떻게 돼서 하셔야 돼요. 얘를 0번으로 바꾸고 어떻게 돼 배치를 그냥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PDF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분범으로 적고 인벤트 사는 게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할 거면 인벤트에서 와이어 프레임 되는데 스레드가 안 나오잖아. 와이어 프레임은 진짜 인벤트에서 다 해버리려면 진짜 모델링을 스레드 해주시면 돼요. 모델링 하는 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할 거면 요런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로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레이로 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 각도를 정해줘야겠죠. 보통 등각도 시도는 이 각도가 30도예요. 30도, 60도죠. 등각도 시도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90도, 이게 건축에서 많이 쓰는 아이소뷰죠. 30도, 60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열로 해야겠죠. 열로 우선은 두 개 한다면 미리 해볼게요. 미리 보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요거는 1이고 얘는 열 간격이잖아요. 옆으로 가는 거니까. 열 간격을 얼마 적어주냐면 여기다가 저 이제 피치 값을 적어주면 돼요. 피치 값. 뭐 솔직히 얘도 대충 해주셔도 대충은 상관없어요. 보통 1이거든요. 1 해주시던가 아니면 0.8 해주시던가. 피치 값이 이제 3D 넣을 때 나온 피치 값이죠. 그 대충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너무 작게만 하시면 돼요. 너무 작게 해버리면 이렇게 뭐 0.5다 피치가. 그럼 이게 선이 굵게 나오면 그냥 너무 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뭐 0.9 정도라면 예쁘겠네요. 뭐 이 정도. 1 정도 해주시면 돼요. 피치 값 적으면 되니까. 요거는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왔죠? 한 개만 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트림으로 자르세요. 이게. 트림으로 자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어레이 한 다음에 객체 선택. 어차피 각도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다음 개수만 늘려주면 되겠죠. 한 3개 해볼까요?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면 3D 표시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짜잘한 구멍은 뭐 해주실 거면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객체 선택. 각도는 똑같잖아요. 각도는 똑같고. 얘는 근데 구멍이다 보니까 피치 값이 작겠죠. 이래 되면 한 개뿐이 안 보인단 말이죠. 얘는 피치 값을 좀 작게 해주면 되겠어요. 0.5 이렇게 보이게. 0.7? 얘는 이게 아니죠, 여러분? 맞나? 맞군요. 0.5? 똑같네요. 0.7, 0.5 하나.
이것도 한 요정도로 한, 요것도 원래 이제 스레드 공급도로 피치 값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먼저 적어주셔도 되고, 근데 그냥 이렇게 모양, 어느 정도 스레드 모양만 나오게 하시면 돼요. 전 두 개 정도는 나와야겠죠. 한 0.6 정도로 할게요. 확인.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되냐, 3D 표시 나오죠. 얘를 뭐 카피해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 카피가 되려나? 되네.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어차피 음영 출력을 한 보이기 때문에 얘도 한 두 개 정도 보이겠네요. 얘 보이죠? 얘도 한 보시면 두 줄 정도 보이죠? 두 줄 정도 보이죠? 저거랑 비슷하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할 필요 없어. 장기도 음영 출력할 때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뭐 맞춰주셔야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열을 맞춰줘야겠지. 맞추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맞췄네. 얘도 뭐 이렇게.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레이 한 다음에 각도 잡고, 각도는 여기서 긁으시면 돼요. 배열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긁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밑으로. 그러면 스레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스레드 표시가 다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인벤트, 캐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솔직히 말하면 두 번이라는 거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도면 보니까 저한테 배운 학생 아니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두 번이라는 거라서. CAD로만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굳이 인벤트에서 했는데 인벤트에서 이걸 이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든 2D, 3D로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2D, 3D로만 했기 때문에 시험을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됐죠? 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얘도 만약에 스레드 구멍이다, 만약에. 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얘 선택하고요. 얘는 배열 각도가 0도겠죠? 얘는 아래 위니까 이거겠죠? 한 4개 정도 해볼까요? 얘는 1이겠고 얘도 우선 1을 미리 보기. 예. 반대로 가야 되죠? 이게 행이니까 행 간격을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확인.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스레드 구멍처럼 보이는 거지. 보이죠? 몇 개 더 했어야 되는데 모자라네. 아시겠죠? 혹시나. 근데 스레드 구멍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파일에서 내보내기 한 다음에 내보내기 아니죠, 여러분. PDF로 출력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PDF 출력을 스레드로 내면 되겠지. DWG도 PDF. 얘는 A2로 해야겠죠? ISO 전체로 하셔야 돼요. 59442. PDF로 만들 거면 1대1이고, 여기서 바로 CAD로 출력할 거면 그냥 사용자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윈도우로 끝에 걸 안 했네. 얘는 그냥 한 개라면 되겠네요. 뭐 이래가지고 확인.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스레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뭐 와이어프레임을 출력하실 분들은 와이어프레임으로 출력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요거는 CAD로 다 시험 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트를 하실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실무에서 만약 CAD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경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자, 이쪽에 내려보면 저희 카페 주소라 유튜브 주소가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오픈방에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